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운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47장에 달려왔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제 4장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붙여왔습니다. 가을에 묻은 눈물 색깔. 야곱은 이제 창세기 조금 지나가면 17년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옵니다. 가을은 인생 마무리입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써서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형형색각으로 인생 단풍이 물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인도함받지 못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인생을 맡겼습니다.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에 맡기지 않으면 항상 돌아갑니다. 잘못 간 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잘못 갔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잔소리가 자주 나오는 것이 성령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내비게이션을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도 이기고, 그 다음에 천사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게 하여 주리라. 최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다 이기게 해줍니다. 묵상합니다. 마지막에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다 져줘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져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자격증인 자녀의 자격증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 병들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주는데, 그거를 바꾸지를 않으니까 환경이라는 칼을 또 대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은 참으로 어렵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내비게이션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첫째, 응답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큰 사건은 이름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듣게 갚았다므로 말미암아 그죠. 야곱에게는 늘 소심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창세기 32장에 28절에 이때까지도 요셉이 죽은 걸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가을이 묻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잉크가 묻듯이, 물감이 묻듯이, 가을이 묻어져야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내비게이션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생각이고, 불순종이고, 또 뭡니까? 고집이고, 죄고, 이유고, 이런 겁니다.
대적함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탄하질 않아요. 이러니 야곱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니까 야곱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렁이야, 버러지야, 구덕이야. 여기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의 뜻은 손에 권세를 쥐어주다. 끝까지 인내하다, 끝까지 참다, 손에 권세를 쥐어주다. 하나님이 쳐주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 주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가정 미드라시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전승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때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정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가 기록하고 난 다음에 모세 오경이 정경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인생 내비게이션을 자기의 목표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남의 거를 마음속이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미드라시를 보더라도 험악하게 산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험악하게 살았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장수의 영을 걷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래 살면 은혜로 살아야지. 죄로 살면 고통스럽습니다. 죄값은 꼭 하나님이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를 단 한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130세가 되는 가을이 됐어요. 이제 17년 되면 겨울이 되어져요. 겨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모양이 낙엽으로 바뀌어요. 흡수가 안 돼요. 말도 잘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줄기에서 떨어져야 가요. 세상에 너무 애착 갖지 마세요. 그죠? 믿으라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늙어질수록 기도를 자신을 위해서 많이 해라. 이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믿으라시의 다윗은 이럽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형식적은 그렇게 말하지만 미드라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마귀 숫자, 적군 숫자를 피 흘린 만큼 나의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린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마귀를 이기는 숫자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윗은 미드라시에 보면은 토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토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밤 12시 되면은 다윗의 악기에 북쪽에서 바람이 딱 불어서 다윗의 악기가 띵띵띵 울려요. 비파가 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도라 선생님한테 도라를 배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요. 도라 하루 종일 배우는 시간이 도라를 배우고 도라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솔로몬의 천번 예물보다도 귀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토라를 알아야 성전을 건축하지요. 성전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놔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놔주지를 않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로틴을 생산해서 이제 아름답게 단풍이 든다는 것은 좋은 온도와 더운 온도가
부딪혀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응?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 처방입니다. 은혜는 감정 위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연속극 보고 받는 거죠. 여러분들, 에? 은혜를 받으면 이제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 우리는 단풍 색깔이 되어져서 언어의 습관과 생활의 습관과 관계의 습관이 단풍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단풍은 누구나 좋아해요. 악인도 좋아해요. 그죠? 다 좋아해요. 악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영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그들의 선한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이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눈물 색깔이 변해야 돼요. 진한 눈물로 한 방울이 태평양 눈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종하고 연결될 때 명령만 해도 다 어둠의 권세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가계도가 바뀌는 번제단에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악기에 12시가 밤 12시가 되면 띵띵띵띵 울려요. 충만할 때는 충만치 않을 때는 또 자기를 의지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47장이 들어왔는데 야곱의 가족과 대표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야곱교회를 고센 땅에다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다 세우는 거예요. 대한유숙의 장로의 세안교회 무선회사 분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송한 하나님의 편지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지라. 편지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잘 써야 돼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 받은 걸 입력하고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눈물 색깔은 원망의 눈물 색깔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야곱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멘토가 없어서. 여러분 멘토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경고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훌륭한 선지자 스승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나단이라는 선지자였고 한 분은 가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요. 왕이 말씀드렸죠. 죄를 짓고는 성막에 들어가서 음식에다가 재를 묻혀서 먹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죄 짓고면 이렇게 써요. 고치는 말씀은 써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써요. 왜냐하면 인생 내비게이션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쭉 가면 지옥 가요. 그치 마시고 여러분 눈물을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섯 명을 뽑습니다. 바로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이제 야곱이 7절에는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 축복이 바라크 찬송하다예요. 찬송하다. 내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요. 그죠? 그치 마시고 이제 1절부터 강해 나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대표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들었으면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모든 조건을 들어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잘 받으면 회사 가면 모든 조건을 들어줍니다. 영적인 조건, 첫째 조건 예배 생활입니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소유 전치다. 양과 소와 모든 소유. 그죠? 소유 전치사 로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소유 유전치사. 그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로우라는 신앙 소유 유전치사는 과거 분사형 전치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신앙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소유를 소급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단절과 과거의 해결은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는 야곱이 에덴 동산을 뺏기고서 맞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기쁨을 다 뺏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만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죠? 왜냐면 나오니까 뾰족뾰족해요, 다. 누가 뾰족뾰족해 말을 하면 내가 아직 회개가 안된 거예요. 그죠? 구름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구름이라는 말은 멜람무라고 그럽니다.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다.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다. 멜람무, 레위기 16장 2절에는 멜람무라고 그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니까 전갈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재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소유 전체사를 이제 강조했고요. 가나안 땅에서 와서 가나안은 뭐라고 그랬죠? 캐나안. 편안하게 살은 거죠,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편안한데 이제 고센 땅으로 어떻게 되죠? 가나안이라는 뜻은 교회라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고센 땅으로 땅의 언약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여러분 박 목사야 너는 다섯 명을 누굴 택할 것이냐? 상금을 많이 주고 천국의 모든 소유를 다 줘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끊어요. 그죠? 여기서 왜냐면 애굽에 좋아하는 신의 숫자가 5라고 그래요. 그죠? 그, 5, 5. 그래서 5 숫자로 끊어서 택했다고 그래요. 택하다. 그죠? 오늘 보면 택하다. 택하여 라카흐라고 그럽니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 받을 자 5명을 택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사니까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 얼마나 잘하느냐. 사건을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아,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내가 인생 고집 내비게이션을 붙잡고 여지까지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행복하고 가까이 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구나. 여러분, 소중한 것은 같이 있을 때 몰라요.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칼령이니까 능동사역자니까 스스로 그죠. 지난이가 택한 사람 가르쳐 줬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동정심을 줬던 자들 그죠. 고난을 받을 때 진짜 모함 받을 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보다도 더 고마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룸키루스를 용서해 줬잖아요. 용서해 주는 게 적극적인 것은 죄를 없애 주는 거지만 죄는 여러분 순종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순종으로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환경으로 없애요. 어마무시한 환경을 줍니다. 그런 거를 미리 보니까 주의 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생 내비 그 성령님 내비게이션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반복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데 반복 오는 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이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오피일로 맞다 피치는 거예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원형 라카흐,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결혼하다에서 이래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택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결혼은 지참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거룩이고 구원이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가요. 그죠?
원령을 낙하흐, 그죠. 원령은 단어라 소리예요. 그죠. 문장도 낙하흐, 원령도 낙하흐, 원령 비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이게 뭐예요? 너 나하고 결혼하자. 전도해와 너 나하고 결혼, 이러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주지요? 은혜를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 오기 전에 작업, 밑작업을 합니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맛있는 거 줬던 사람 제쳐놓고 마지막에 관계를 잘 맺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관계가 전도입니다. 그죠? 택한다는 거지. 명령형이니까, 부정사 절대형이니까, 부정사 연계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고정시키다, 잡다, 데리고 가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니, 그죠. 뭘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이니. 다섯 명을 데려와서 바로에게 보이니. 왜 그래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이상한 짓 행동 안 하고, 거기서 불합격했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묵상해 보면, 요셉의 13년 동안 고난이 후손 300만 명이 편안하게 살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그렇게 잘났어요? 어? 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런 묵상을 줬을 것입니다. 너의 고통이 내 후손의 행복이다. 30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그죠? 300만 명이 나올 때 300만 명이 나왔잖아요. 어?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요셉의 정신을 망각하고 타협하고 살았거든요. 탁 타협하고.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 타협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눈 뜨면 새벽기도 시간이고, 고난이 오면 그러면 묵상하면 그 생각이 나오고 그러는데, 편안해지면 다른 것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보이니 와치 캠. 누구 앞에 보였어요? 바로 앞에. 우리는 누구 앞에 보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 계정용법 접수다와 동사 시필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복수니까 동사니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아마 이들이 요셉이 지혜스러워서 애굽 복장으로 꾸미고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복장으로 꾸미고 와야 돼요. 영적인 예배 복장. 마음속을 청결하게 하고 근심 걱정. 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심은 계속 하더라도 교회 가서는 안 하고 싶다. 너 집에 있어라 근심아. 근데 여러분, 근심이라는 거는 지옥의 걸음이에요. 에? 지옥의 비료예요. 근심 한 가지 가지면 여러 가지가 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나빠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직 원령은 야차크, 야차크. 그죠?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설립하다. 하나님 앞에 보이면 회사를 설립해주고 믿음을 설립해주고 천국을 설립해. 천국 설립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공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세 분 우익격이 나를 관리를 하니까 내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가 들어와요. 어? 여러분, 응답이 올 때는 자기 행동 반경을 조심해야 돼요. 네. 뭐를 먹다가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요것만큼 오다 생각이 나요. 다시 돌아가서 집어넣어요. 어? 가래침을 뱉었어요? 가서 흙으로 덮어요. 이게 회개의 순발력이에요. 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나 안 본 거다. 너 참 깨끗해졌다. 그저 이렇게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이게 경건성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기도는 하나님 영에다가 쏴야 되지. 왜 핑계를 가져가서 귀신에게 다 쏘느냐 이거죠. 그죠? 거룩해지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단도리를 해요. 어?
이제 남을 기도해 줘가 자기 자신의 마무리를 기도를 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렇죠? 여러분 중보기도 역할은 굉장히 지쳐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걸 보고 또 어근이나 단어나 이런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또 관계를 또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책망하는 말씀이나 뭐를 주면 멀리 가니까 또 끈을 느슨하게 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종교 뭡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를 설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주식회사 세안교회 분점이니까 천국들을 설립으로 해야 되는데 가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천국 설립이에요. 전도하기 참 쉽습니다. 만나면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자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죠? 심각하면 사람들을 안 받아들여요. 응? 그래서 못못을 두다 세우다 놓다 주다 밟다 신명기 28장 56절 이게 보이는 것이 그죠? 서게 하다 시필령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시킨 대로 한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인간은 기질이 12가지인 것 같아요. 성격이. 시몬과 레오는 극다혈질이었어요. 손해 못 보고 살아갑니다. 디나가 강간 나갔다는 게싹 죽여요,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 지파를 크게 안 쓰고, 레위 지파는 평생 예배만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형 요셉을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요셉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다 졌다고 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똑똑해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도 교회가 어려운 순간 서로 자원을 선다 그러면 하늘나라 상금이 커요. 베드로도 다혈질이잖아요. 시몬이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보고 묵상하고, 열두 지파 보고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썼는가? 단지파는 같이 예배를 드려도 단지파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고집이라는 우상숭배를 가지고 오고, 우상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럼 그 우상이에요. 하늘나라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보이맨 율법으로 기업을 나눠주고 양을 나눠주고 빌딩을 나눠주고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속성으로 야곱이 복을 준 거예요. 49장에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단지파가 구름이 안 지켜주는 거 구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죄짓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 지금도 제 구름으로 지켜주지 않는 단지파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왔고 우상을 드라이빔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들 항상 뭐를 돌리고 뭐 차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드라이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세요. 재판관이 되어줘서 그거는 나는 좀 싫어한다. 너 위장을 생각하고 좀 먹어라. 그쵸? 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3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인정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바로가 누구예요?
나를 복을 주려고 저 달러로 저 프랑스 유로화로 가지고 오는 상속자예요. 어? 여러분 묵상 전했어요. 천국 가 있는 모세도 부르는데 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사무엘상에 그죠? 22장에 무당이 불러도 그죠? 사무엘이 오는데 거꾸로 오는 것이 그래요. 귀신 지도하는 분들은 항상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오기 때문에 그냥 단조롭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게 사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다 산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바로에게 멋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면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뽑아주시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개발해서 열심히 회사가 유익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 여기서 보면 이제 기도가 그런 거죠. 에? 왜냐? 바로한테 기도할 수는 없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면접이지. 에? 에. 거리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아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다 알아도 기도해야 되고 찢어진 거 다 알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의 입술을 열게 하신다네요. 하나님의 입술을 열리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이 막 지금 나오는 것이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어? 너 뭐 붙었다, 너 뭐 붙었다, 그지요? 나쁜 것이 붙었다고 하는 순간 떠나가요, 그거는. 하나님은 권세가 계시기 때문에. 예? 거류하다, 라그루, 그죠? 관계, 불분리, 전치살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지금 이제 관계를 계속 맺고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되고, 그죠? 예? 저는 요셉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고난은, 고난을 깊이 받으니까 사람은 맞춤 서비스를 알아요. 그죠? 오죽하면 인장 반지를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요셉에게 줄까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수 역사예요. 인간의 특수 효과예요. 어? 인장 반지는 아무나 안 주잖아요. 상속자에게 주는 거지.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장 반지 1분 1답을 누구를 주실까? 누구를 주실까?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오면 교회도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거를 죽이고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만 이겨도 번제단에 피를 뿌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거류하는 자, 라크루, 관계, 불불리, 전자, 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여러분, 관계가 되질 않으면, 라레티오, 장부의 목록을 올려야 안 올려요? 안 올리잖아요. 장부의 목록이 올리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면 저분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땡겨줘야지. 그죠? 기도의 심판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다고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한 도구가 기도느냐. 그죠? 선한 도구는 회개의 복장을 입어야 돼요. 죄를 찍어 먹듯이, 죄를 뿌리듯이. 그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는 태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죄가 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영은 구르. 관계의 불분리 전사리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에피 전체사예요. 방향을 바꿔서 맨 위에 올려놓다. 속격, 대격, 역격을 지배하다.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가 수치스럽느냐, 뭐가 자존심 상하느냐, 이거를 지배를 해야 방향을 바꿔요. 어? 동사, 가령, 부정사니까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죠? 원영은 구루, 길에서 벗어나다. 이게 거려는 자예요.
길에서 벗어나다 체제하다 먹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후손이 3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300년 동안 고난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어? 미치는 것이 다 다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왜 세상께 보이겠어요? 어? 그렇게 좋은 것만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죠? 길에서 벗어났다니까 길은 호도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야수에서 그랬죠. 광대하다. 넓다. 해방되다. 해방시켜주다. 그죠?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가난하다는 마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 열쇠가 보입니다, 이제. 그죠? 가난이라는 것은 자충수예요. 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만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갖다 놓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화 창고가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거류하다는 말은 유리하는 자. 거기서 300년 동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 여기서 19장 29절. 경외하다. 시편 34장 8절. 거류하는 것이. 그죠? 이중성이에요. 다 모든 것은. 그죠? 그러면서 4절에 원하면, 원하건대. 그렇죠. 원하건대. 여기서 살게끔 해달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예전에 성경에 청컨대. 이렇게 청컨대. 나라는 감탄불변사요. 감탄불변사. 내 원함이 천국 가는 원함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에? 그럼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고쳐야지. 주님이 고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고쳐라는 뉘앙스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고단하면 이건 뭐예요? 부니엘 기도를 하라 소리거든요. 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져주는 거야. 져주는 게 뭐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지. 그죠? 고난은 여러분 응답에 가까이 왔어요. 에? 설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안 끝나요. 어? 생각이 그냥 바뀌어져요. 불변하사입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교만하게 않게 기도해요. 주님, 그죠? 원령은 나입니다. 나. 문장도 나, 원령도 나, 시브리어 나. 나. 그런 걸 아나? 나. 이게 아니고 시브리어 나입니다. 나. 자, 나는 불변하사,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 특히 허락, 애원, 요청할 때 쓰는 불변화 감탄사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이 꽉 들게끔. 그죠? 뭐 쌩쌩하니까 안 불쌍해. 그죠? 안 쌩, 막, 저러면 금방 막 쓰러지게 생겨. 그래 불쌍한 거지. 그래서 접속사와 감탄사의 역할을 하면서 사용하는 건데, 원컨대 창세기 12장 13절, 청하다 동사로 사사기 9장 38절로 그래서 5절로 넘어간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요셉 때문에 내가 회개하니까 내 가정이 좋은 땅으로 가요. 여기서 좋은 땅은 어디예요? 천국. 다 천국 가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하라고도 그거 안 해요, 아주. 제가 이제 시무원처럼 안 하려고. 어? 여러분, 열두 지파, 그냥 즉흥적으로 보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안 써요. 좋은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서 꽂혔어요, 그냥. 어?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라. 바로 그것까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난을 진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난을 가짜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에? 고난을 진짜로 받으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아, 이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다 겸손하게 맞춰주는 거야 이게. 인기 있는 생활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맞춰서 해주니까 이번은 대박으로 부부싸움으로 왔구나. 그럼 또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뭐예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감정을 거절하면 지옥 간다고도 그냥 가. 우리 인생들이. 에? 자, 좋은 곳에 뱀의 타부 그죠? 뱀의 타부 뭐죠? 하나하게라 불불리 전사. 애굽의 백성 이종의 사촌이 와서 부탁해도 이건 안 뺏기게끔 만들어준 거야. 우리의 천국이 마귀가 누가 뭐가 돈 준다고도 이게 안 뺏기게 만들어준 게 믿음이에요. 아만 단단하다. 그죠? 바다의 신이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운명을 너는 받아들이겠느냐? 그럼 해결 운명, 자존심 상할 운명을 그걸 해야지.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영혼을 이기는 거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응?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하게라 불불리 전사 하나하게라 뭐라고 했죠? 곱쇠마귀. 요기를 주더니 조기를 주고 21은 2, 22는 4, 44는 16.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응답의 숫자, 장소의 숫자, 은혜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하게라 불불리 전치사 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원형은 메타부. 2단계에서 이랬됐습니다. 야타부에서 이랬됐어요.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복을 주려 하다. 신의 눈에 보기에 선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이 보기에 나를 선하게 보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 잘하지? 조절을 잘해. 예? 바로 앞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가 인장반지를 껴줘가지고, 그죠? 즉시 결제하는 거예요. 즉시 결제가 일문일답이잖아요. 이건 이렇대요. 저건 저렇대요. 이건 이만큼 걸린대요. 더 순종을 잘해야 줄여주지요. 인장반지가 뭐죠? 너 마귀 나가.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나가고, 말하지 말고 나가라면 말하지 말고 나가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나가야 돼. 조용히 나갈 찌어다. 그럼 벌써 다 나갔어. 하나하게라 불불이잖아. 빼이 주의 종하고 연결돼 있으면 다 나갔어요. 근데 연결이 안된 분들은 안 나가요. 부정사 절대행은 정확히 올바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약, 잠언서 17장 13절. 좋은 것이 양약이에요. 양약은 뭐죠? 빨리 나아요.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여긴 뭐예요?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에? 그러면서 6절에 능력 있는 자는 어떻다는 거죠? 자기 양좀 쳐달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를 전도했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능력 있는 자, 하일, 그죠. 명사 남성 단수. 2단계에 들어있습니다. 힐에서. 힐. 명사 남성 연계형 어미 활용 복수. 그죠. 어미 활용 복수는 인간에게 융통성을 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춤을 추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에서 진통을 일으키는 것을 진통을 일으키는 것을 저지하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권세를
봤다. 그래서 뭘로 번역돼? 현숙하다. 룻기서 3장 11절. 창세기 30장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선하다. 왕상 1장 52절. 보화. 스가랴 14장 4절. 재능. 역대상 9장 13절. 선하다. 왕상 1장 52절. 담대하다. 사메라 24장 9절. 그래서 재물. 창세기 34장 29절. 군대. 출애굽기 14장 4절. 뭐예요?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 것을 갖다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에? 영적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그죠? 환경적인 능력은 재물이 생겨지는 거. 그죠? 영적 능력 보상이 재물이에요. 에? 그러면서 7절에 요구만 하고 마칩니다. 7절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인사를 딱 하는데 뭐라고요? 축복 인사하는 거예요. 알레켐 베라크누 이렇게 축복 인사하는 거예요. 베라크누 그렇죠. 문장은 베라크누입니다. 여기서 문장은 와예 바레크, 와예 바레크.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인도했겠어요. 에? 만나면 쑥스러워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 인사하세요. 그쵸? 에? 바라크. 바라크. 고전 11에 가보니까 성공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죠? 성공과 장수와 행복과 모든 능력을 부여하다. 이것이 바라크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쭉 불러드립니다. 이제 사전적인 어원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다의 수용성.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마귀하고 어떻게 복을 받아? 마귀 있는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지옥 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명사로서 찬송하다. 찬송하다. 신명기 34장 21절. 찬송하는 것이 모든 축복을 받는 과정이더라고요. 에? 찬송. 에. 하나님께 기원하고 찬양하다. 하나님께 기원하고 찬양.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기원이고, 그죠? 멜로디는 회개고, 그죠? 멜로디에 꽉 빨려오잖아요. 뭐가요? 가사가 번역이 되고 감동이 돼서 막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에? 오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 기원하고 찬양하다. 그럼 가사는 기원이고 멜로디는 찬양이잖아요. 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신명기 7장 13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을에 묻은 눈물 색깔. 젊었을 때 신앙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제가 묵상해 봤을 때 그래요. 솔로몬도 다윗도 나중에 그저 신앙생활 잘했다는 분들이잖아요. 잘했는데 야참은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가. 어? 어. 오늘도 장세희가 마감하는 시간에 저와 이 여러분은 야곱제 야곱이잖아요. 콱 내놓고 해결을 안잖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내놓잖아. 그거 좀 내놓아. 병호처럼 갖고 있지 말고. 어? 콱 내놓고 뒤집어갖고. 어. 제가 최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명령했을 때 마귀가 콱콱 나가는 분들이에요. 어? 그게 뭐예요? 나가면 그것만큼 축복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그죠? 네. 왜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나가라고 하냐면 너도 한번 들어봐 이 소리거든. 그죠? 내가 이런 것이 누르는구나. 어? 오늘도 야곱과 같이 빈궁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죠? 이스라엘이 되어줘서,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천국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